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봄은 노란색이다, 그죠? 예, 이 아이 우리 집온지 한동안 한참 됐어요. 근데 제가 분갈이 안 해주고 그냥 견뎌 보고 있었는데 잎이 노릇노릇해지고 영양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잎이 이렇게 미나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미나리 아제비과라고 합니다. 북유럽 쪽이 원산지라 하고요. 처음에는 얘들이 혹꽃이었다는데요. 뭐 강가에 물이 많은 그런 곳에서 자랐던 혹꽃인데 거칠게 자랐던 아이래요. 근데 이렇게 원예종으로 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겹꽃으로 예쁘게 예쁜 모습을 오늘의 현재 모습으로 지금 많이 사랑받는 라넌큘러스라는 꽃입니다. 라넌큘러스. 제가 진즉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미나리과라 뭐 물을 좋아하겠거니 한데 그래도 과습은 싫어하는 약간은 까탈스러운 햇빛은 많이 요구하는 그런 아이예요. 구근 식물로 이 아이는 뭐 씨를 뿌리거나 씨앗 파종보다는 구근으로 번식을 한다네요. 가을에 심어주는 구근 식물이랍니다. 절화 꽃이 이뻐서 꽃꽂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 원예용 라넌큘러스입니다. 오늘 조금 더 넓은 분의 좀 영양을 흙을 새 흙으로 갈아줘야지만 얘들도 꽃도 더 오래 피고 또 이렇게 봉우리들도 활짝 개화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분에 좀더 큼직한 분이 안 쓰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에다 그냥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앵초 심어줬던 그 화분의 짝꿍입니다. 또 얘를 또 풀분에 심어주자니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심어줘 봅니다. 배수층 먼저 만들게요. 마사토로 배수층 깔았습니다.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주면 좋답니다. 얘가 밑에 제가 만든 흙과 아니면 저기 야생화 흙으로 같이 섞어서 해볼게요. 우암도의 야생화 흙이랑 저는 반반 정도 섞어서 심어줍니다. 얘가 알뿌리 식물이라는 게 조금 안 믿어질 만큼. 또 이 아이 노란색이죠. 꽃말이 아주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색깔마다 꽃말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노란색은 뭐 배려 뭐 요런 뜻이더라고요. 배려 좋죠? 뿌리가 뭐 알뿌리라기에는 좀 그러죠. 잔뿌리가 엄청나요. 아직 어리다는 뜻이겠죠, 그죠? 요 속에 들어 있을려나? 너무 뿌리 건드리면 또 애들 몸살 하니까 그냥 이제 끝만 걷어내고. 꽃핀 아이들은 늘 그렇듯이 너무 탈탈 털면 애들 힘들어서 꽃도 못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정도만 이제 새 뿌리로 새 흙에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할게요. 이 노란 잎들은 좀 떼주고요. 정말 미나리 이파리 같이 생겼어요. 미나리 아제비과답습니다. 만지는 김에 떼주는 게 좋죠. 분갈이 해놓고 나면 약간의 흔들리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다육이든 얘들이든 분갈이 해주고 나서 흔들리면 애들이 뿌리 내리는데 지장이 있겠죠. 다육이는 제가 막 과감하게 뿌리도 확확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영양이 많아야지 꽃 피는 아이들은 꽃을 끝까지 볼수 있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가져온 아이들이 꽃이 활짝 폈을 때 대부분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그만큼의 영양만 넣어서 키우는 거죠. 급하게 꽃을 피우게 하는. 그래서 집에 오면 새로운 흙이 필요하고 새로운 영양이 필요한 거죠. 학원에서는 정말 그만큼의 영양만 딱 줘서.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아, 우리 집에 오면은, 꽃만 오면은 죽어요. 그런 이유가 다 있죠. 우리 중국산 시계가 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도착하면은 딱 고장난다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줌으로써 얘가 또더 싱싱하게 꽃을 오래 보여주겠죠. 꽃이고 나서 애들이 이제 여름에 이제 휴면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가을쯤 한 번씩 아주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한 번씩 찌끌려주면 애들이 지내다가, 안 그러면 구근이라고, 애들이 잎이 지고 났을 때, 구근식물들은, 또, 캐서 또 말려놨다가, 가을에 다시 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는 그냥, 베란다에서는 그냥, 꽃 지고 나면 줄기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베란다, 그냥, 다리 아래쪽에 시원한 곳에 냅뒀다가, 가을쯤, 또 관리를 좀 해주면 또그어또 성장해서 늦은 겨울쯤에 다시 꽃을 볼수 있답니다. 그래도 화원에서 키운 것만큼은 예쁘게 꽃을 못 봐요. 우리가 그리고 히아신스도 제가 해를 넘겨 키워보고 수선화도 키워보고 하는데. 거기서 땅에 심지 않은 이상은 땅에 심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베란다에서 키우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꽃이 화사하게 꽃봉오리도 크게 이렇게 키우지 못해요. 전문가는 전문가들이에요. 농장에서 쓰는 비료나 거름이나 이런 것하고 좀 틀린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초화류들은 얘는 구근이라 하는데 대부분 초화류들 봄에 이렇게 키우는 애들은 보면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키워본다고 해도 그래도 뭐 제가 우리 집에 온 아이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키우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예쁜 아이 라넌 킬러스입니다. 물이 물 먹고 싶으면 얘들이 잎이 이렇게 쳐져요.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오늘 라넌 킬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죠?